가상세계에서 현실로 어프하고 내살비기 쌍둥이들과 즐겁지만 안 평화로운 소꿉놀이 인생을 살고 있었다. 틈만 나면 싸우기 바쁜 쌍둥이들이 서로 가지겠다고 인형 취급을 내주고 하루는 니꺼 내꺼 하다가 사지가 찢겨질 뻔한 사건이 터지게 된다. 뭐 이런 야만 종족들이 있나 싶어서 인간을 극혐하게 되고 집을 가출하여 노예에서 자유로운 몬스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된다. 자유롭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똑같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여우를 만났다. 여우에게 인간 혐오 심어주면서 해방시켜주려 했더니 무시하고 갈길 간다. 저런 멍충이. 철창 속에서 또 다른 노예 생활하고 있는 빵셔틀 공룡에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알려줬더니 인간이 친구라고 한다. 너는 철창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냐? 즐겁게 자유를 누벼보자고 꼬드겼더니 바로 나와준다. 공룡에게 인간들 놀래켜서 심장어택하는 방법 알려주기로 했다. 데이트하면서 담배 피라는 비매너에게 라이터 켜서 쫓아내고 분위기 잡고 있는 커플들에게 딴 데 가서 해라고 친절하게 집으로 보내주었다. 적성에 안 맞았는지 공룡이 철창 속으로 돌아간다 한다. 이런 멍청이. 혼자서 열일하고 다니던 중 꿀잠 자고 있는 몬스터를 깨워서 대형 사고 한번 쳐주고 오늘 할 일을 마무리 지었다. 며칠 뒤 똑같이 인형이 되어 있는 인형 노예를 만났는데 너무 평화로워서 못 봐주겠다. 인형 노예에게 불꽃 세례로 기습했더니 해오리 인형이 되어 해오리 한 방에 퇴장놀인다. 가출한 뒤 쌍둥이들은 뭐 하고 있을까 오랜만에 찾아갔더니 인형만 달라졌을 뿐 변한 게 없다. 그 와중에 찢어졌다. 인형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생각될 참에 여우 노예가 인간 파트너 없이는 진화 못한다고 팩트로 때려준다. 진화 없어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전투력 제로의 동그라미를 사냥하려고 했는데 어그로 끌려서 놓쳐버렸다. 공룡 노예와 인간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몰래 찾아오는 여우 노예가 친구 없냐고 팩트로 후드려 쳐준다. 친구 그딴 건 모르겠고 인형과 재대결 하려고 찾아갔더니 인형 주인의 아빠가 난입해준다. 방해하지 말라고 불꽃 세례를 툭 날렸더니 인형이 그 정도의 쓰레기일 줄 몰랐다고 완전 극혐해준다. 이런 젠장. 어차피 처음부터 뒤틀린 삶을 살아왔으니 쓰레기 짓을 계속해야겠다. 차주들이 신고했는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다. 경찰들과 정면 승부하고 끝장 보려고 했더니 언제부터 계속 따라다녔는지 여우 노예가 납치하고 쓰레기 짓 하지 말라 한다. 팩트로 그만 후려치라고 진짜로 쳐버렸다. 인간 파트너 없이 강해지고 싶다고 하소연하던 중 때마침 겁나게 세 보이는 말이 등장했다. 상대 안 될 테니 뒤로 빠지라는 여우 말 무시하고 진심 불꽃 세례 날렸더니 데미지가 없다. 강력한 말과 1대1 할 테니 참견 말라 하고 진화할 때까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겁나게 후드려 맞고 사라질 뻔했다.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좌절하던 중 가상세계 문이 열리게 되고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상담 잘해주는 개를 만났다. 상담 잘해주는 개에게 모든 걸 털어놨더니 인간에게 길들여진 노예 몬스터들을 죽이는 조건으로 진화시켜준다 한다. 상담사와 계약해서 오토바이도 한 대 얻고 초강력 더블샷건 총잡이로 진화했다. 얼마나 세졌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벌레 소굴에 무단 침입해서 샷건 두 발 쏴봤더니 사르르 녹아버린다. 성능 확실한 거 확인했으니 노예들 찾아가서 겁나게 세진 모습 보여주고 유일하게 잘해주었던 여우 그딴 건 모르겠고 싸그리 조지르고 했더니 웬 사자가 난입해서는 주먹 두 방 맞았다. 맞았으니까 똑같이 갚아줘야지 사자의 몸통을 뚫어서 먼저 제거시켰다. 사자 죽이고 화가 많이 났는지 공룡이 분노조절장애 공룡으로 진화하고 바로 잡아먹힐 뻔했다.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상담사가 제거하라 했지 개판치라는 계약이 아니었다고 칭얼대로 찾아왔다. 진화시켜준 건 고마운데 힘이 너무 부족해요. 상담사 원숭이를 통수 쳐서 흡수하고 주변에 있던 여우와 인형의 힘을 흡수해서 분노조절장애 공룡보다 더 세졌다. 분노조절장애 공룡을 이기고 끝났나 싶었더니 이번엔 분노조절 가능 인간 기사로 진화해준다. 창과 방패를 든 기사에게 근접전으로 후드려 해주고 생각보다 별거 없는 것 같다. 마지막은 더블 샷건으로 끝내려던 참에 깡통 로봇에 허접한 미사일 맞고 실패했다. 반대로 원거리 전투하려고 더블 샷건 난사했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인간 기사가 샷건 저리 치우라고 방패 강선을 쏴주고 기사지만 원거리 딜러였는지 방패 강선 한 방에 패배해버렸다. 죽음에는 죽음으로 보상해라는 인간 기사에게 처형당하기 전 사자 주인이 다행히 중재시켜주고 살려준다. 사자 주인의 절망적인 표정을 잊지 못하면서 방황하다가 괜히 건드렸던 벌레들에게 보복당하고 진화가 풀려버렸다. 완전히 다 잊고 본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씨 넓은 여우와 인간이 구하러 와서 현실로 데려가준다. 현실로 돌아오고 갈 곳 없어서 오랜만에 쌍둥이 집에 찾아갔더니 쌍둥이들이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있다. 메시지는 있는데 글을 못 읽어서 지나가는 제아의 고수에게 읽어봐달라 부탁하고 친절하게 길까지 안내해준다. 가출한 뒤 쌍둥이들과 오랜만에 만났더니 인형 취급해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전쟁 안 한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 한다.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쌍둥이들과 평화의 다과 시간을 가지던 중 도움 주었던 인간들이 슬라임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가기 전에 쌍둥이가 이걸로 다 조절하고 선물까지 챙겨준다. 인간 혐오하면서 모든 게 부정적이었지만 생각보다 살만한 세상인 것을 깨닫고 장난감 총을 초강력 레이저 총으로 진화시키고 날개를 얻어서 비행 능력도 얻게 되었다. 비행 레이저 샷건으로 위기의 인간들을 구해주고 지금까지 해왔던 만행들 정산하고 친구 사이가 되기로 했다. 제일 깊은 상처를 준 사자 주인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레이저 난사해주고 사자의 영혼이 깃든 사자 펀치로 사자 주인이 갇혀있는 감옥을 부셔버렸다. 사자 펀치 보여주고 트라우마가 더 깊어져서 그런가 미안하다 사과했는데도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결국 사자 주인 못 구한 채 뒤에서 날아오는 판때기에 찍히고 두 번째로 죽을 뻔했다. 이번에도 돌봄이 여우 친구가 구해줘서 살았다. 힘이 다 떨어져서 유치원생 쌍둥이가 직접 데리러 와주고 그 모습에 감명받았는지 쌍둥이들이 진짜 파트너로 인정받게 되었다. 사건이 다 끝나서는 사자 주인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준 사자 주인과의 갈등이 다 끝나게 되었다.